마감이 됐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과 종목 사고 팔았나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지난달부터 한번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제 네. 지난 9월에 외국인 상장 주식 이제 순매수 금액이 약 8.3조 원인데요. 이제 7월 이후로 3개월 연속해서 이제 순매수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 자금에서 이제 미국계 자금이 이제 3개월 연속 유입됐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5.8조 원 정도 유입이 됐고, 유럽계 자금은 반면에 7, 8월 순매도에서 9월 달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통상 미국계 자금을 저희가 이제 장기성 자금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장기성 자금이 미국계 자금이 이제 순매수 금액이 컸다는 부분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가능성에 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이 유럽계 자금의 유입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매물 출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까지 뭐 외국인 28월 23일부터 해서 29일 연속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약 10조 3천억 가까이 이제 매수를 한 부분이고요. 기관은 이제 오늘까지 약 20일 연속 이제 매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전장까지는 외국인 매도를 보였지만 이제 장 후반 들어서 매수를 하면서 780억 원 순매수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운수장비 업종은 기관도 매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크다고 보여지지만 이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통신 업종 같은, 그리고 금융,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업종에서 매도를 보인 점이 특징입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 그 거래소에서 외국인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중공업까지 IT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을 같이 산 걸 볼 수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이제 IT 업종은 오늘 사지를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위 종목 중에서.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 이마트, 현대위아,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등 이제 화학이라던가 조선, 자동차 같은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일부 유통주 이쪽을 이제 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동향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샀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대형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들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로 어떤 종목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좀 코스닥 그 패턴을 좀 정리하면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면서 어제 순 매도 부분을 약간의 좀 무마시키는 부분이 좀 안도감을 좀 가져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를 순 매수세를 좀 분석을 한다면은 그 예전처럼 순 매도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뭐 코스피가 지금 그 전에 지금 29일 연속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인덱스 매매에서 개별 주목 중심으로 코스피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별 주목 장세라고 본다면은 코스닥에도 계속 외국인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143억 순 매수, 그리고 기관은 290억 순 매도를 보여주면서 기관의 매도폭이 좀 컸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우선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샀던 업종은 제조업종, 제약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순매수 가장 컸고요. 기관 쪽에서의 매도,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런 업종을 본다면은 화학업종을 오늘 특히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가장 크게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려정밀기계의 그런 업종도 그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우선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보면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서정진 회장의 그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악재 해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외국인이 굉장히 관심을 좀 가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성광밴드, 그리고 파라다이스, 메디포스 순으로 오늘 외국인은 순 매수를 가장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순 매도를 했던 종목들을 본다면 서울반도체, LTC, 그리고 유진테크를 외국인들은 오늘 장에서 순 매도폭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쪽에서의 순 매수가 가장 컸던 종목을 본다면 서울반도체, 테스, 바이로메드, 세코니스, 그리고 셀트리온을 가장 순 매수를 했고요. 역시 특징적인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셀트리온을 순 매수를 했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도 어떤 종목
쪽에서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나오는 그러한 오늘 장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정리, 수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